편하게 왜 꺼놨어? 저랑 왜 안 받아? 죄송해요. 네가 박간에 딸 납치했어? 박상구 찾아와서 네가 납치했다고 하더라? 걔 엄마는 뭐라는지 알아? 네가 남자 꽃뱀이래. 똥차래. 신분 속이고 지호 씨 이용한 건 맞아요. 너는 그런 수모 멸시 당하면서도 그 집 딸이 좋아? 엄마 그런 악담까지 듣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아? 네 금쪽 같은 자존심 어디 갔어? 자존심보다 지호 씨가 더 중요해요. 뭐?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. 근데 부모도 자식 인생에...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너도 똑같구나.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지? 엄마가 저한테 너무 큰 기대하셨어요. 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. 그래. 네가 말 안 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. 걔 엄마가 니들 안 헤어지면 쥐도새도 모르게 생이 이별시킨다더라. 니들은 부모 안 죽이도 없겠지만 부모는 안 그래. 엄마는 너 다치는 걸 못 봐. 제가 알아서 해요. 알아서 해? 그래. 너 잘났으니까. 걔랑 안 헤어질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. 야, 너 어떻게 된 거야? 엄마 뭐라셔? 동주야! 동주야! 뭐 하는 거야? 어? 당분간 나가 있을게.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맞설 때야? 어른들 심정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. 왜 이렇게 경솔해? 그래요, 도련님. 나가는 건 아니에요. 다 아는데 엄마가 지호 씨랑 끝낼 거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셔. 엄마도 나 보기 힘드실 거고 나도 힘들어. 며칠이라도 나가 있을게. 너 지금 이대로 나가면 엄마 가슴에 두 번 못 찌라는 거야. 사태만 악화된다고. 나가. 나가서 살아봐. 부모 없이 걔랑 둘이서 천년 만년 어?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보자고. 조동주! 조동주!